부슈꾸쁘다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프랑스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제는 8,4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성인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를 봐도 다 백신을 맞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는 18세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었고, 6월 15일부터는 12세부터 18세까지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모더나를 주로 맞는데요.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해서는 이 독토리브라는 사이트에서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비교적 또 약속을 잡기가 쉬운 반면에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이자나 모더나는 또 약속을 잡기가 또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요. 또 한참을 찾아서 또온 가족이 큰 센터에 가서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저희는 소방관은 아니었고 간호사가 백신을 놔줬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좀 특이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이 주사바늘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겼더라고요. 어느 팔을 주로 쓰냐고 물어봐서 오른손잡이라고 하니까 이제 왼쪽에 주사를 놔줬는데요. 주사를 놔주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제 친구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몸살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증상은 하나도 없었고요. 단지 팔이 여기가 좀 많이 아프긴 했어요. 맞고 나서는 여기가 멍든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가 저녁에 잠을 잤는데 여기가 약간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예전에 한국 뉴스 중에 이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사지 마비가 왔었다는 그 뉴스가 생각나면서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다리까지도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마비나 그런 게 전혀 온건 아니고요. 이튿날은 그냥 팔만 좀 많이 아팠고, 3일째는 그냥 좀 느낌만 있는 정도였고, 4일째는 느낌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또 저희가 접종을 하러 간 센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온 가족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왔는데요. 먼저 독도립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잡고 왔고요. 예약은 한 2주 정도 후에 잡힌 것 같아요. 그 지금 1차 접종을 했고 2차 접종을 한한달 후에 잡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줄을 그렇게 많이 서지 않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백신을 맞았는데 저희는 화이자, 온 가족이 화이자를 맞았는데요. 그렇게 또 아프지는 않았어요. 또 프랑스에서는 무료로 화이자 접종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 맞고 나서는 이렇게 번호표를 줘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그 맞았다는 아마 증명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2차까지 맞으면은 다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 맞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왼팔에 맞았는데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한 10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줄도 많이 서지 않고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서 바로 약속을 잡을 수 있었지만 저희는 화이자를 맞으려고 조금 기다렸어요. 백신을 맞으니까 이렇게 QR코드를 찍었다는.